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연장하고 기간 내 출국이 하여야하는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특별 체류 자격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내일부터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 조치는 장기 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적으로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200여 명이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합법으로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허가를 연장하고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렵고 기간 내 출국이 하여야하는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 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구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근본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한 특별 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세를 감안해서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체류 허가 시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